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코로나19와 함께 나타나서 흔하지 않은 염증성 반응을 보여 소아 다발성 염증 증후군으로 불릴 뿐 그 원인도 치료법도 아직 모르는 질병, 그래서 괴질, 어린이 괴질이라 불리는 질병이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잇따라 발생해 방역당국을 긴장시켰는데요. 이와 유사한 어린이 괴질 의심 환자 2명이 국내에서도 신고 접수가 됐습니다. 두 건 모두 서울에서 신고가 됐는데요. 10살 미만 1명과 10대 1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신고된 두 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진행하면서 어린이 괴질 감시 조사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소아 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 불리는 어린이 괴질, 이제 우리도 안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와서 대응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5월 26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여의도 더블 프리미엄의 중심축을 잡아라. 힐스테이트 여의도. 9호선 색강역, 5호선 환승여의도역과 금융 업무지구 사이. 원룸에서 3룸까지 다양한 주거형 오피스텔. 제로금리 시대 특별한 투자 대안. 힐스테이트 여의도. 1833-2367 현대 엔지니어링.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앤. 청량리역 바로 앞 GTX-C 추진으로 강남을 빠르게, 당신의 교통이 청량. 백화점과 마트를 걸어서 당신의 생활도 청량. 청량리역 초역세권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 퍼스트. 견본주택 오픈 중. 1833-4861 현대 엔지니어링. 5월 쌍용 자동차 이자 이상무, 보증 이상무, 역대급 혜택 준비 완료. 역시 무이자 무상보증은 쌍용 자동차뿐이구만. 지금 SUV 전차종을 일시불로 구매하면 10년 10만 킬로미터 무상보증 또는 60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오직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시간이죠.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20대 국회가 이번 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12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그 소감이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미래통합당 김광림 의원을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 보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다들 보셨을 텐데 지금 여약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쪽 네네. 말 들으면 이쪽이 맞는 것 같고 저쪽 말 들으면 또 저쪽 말 맞는 것 같고.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 참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우리 최영일 평론가께서 어제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좀 전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네. 균형을 잡아야 되겠죠. 예예. 예. 예, 이용수 할머님은 위안부 피해 당사자시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은 우선 존중이 돼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 우선 저는 우리 사회가 함께 좀 반성할 대목이다. 왜냐하면 이분은 일제 치하에서 정말 여성 인권이 유린된 끔찍한 만행의 피해자셨고요. 예. 그 해방 이후에는 정말 숨어서 오랜 기간을 지내셨고 90년대 들어와서 이제 이 김학순 할머니의 위안부 이 사태에 대한 폭로와 함께
지금 우리나라 240여 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확인됐고요. 예. 18분이 생존해 계신데 그중에 한 분이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절절한 과거의 아픔을 어제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또 한 분이 또 돌아가셔서요. 이제 17분 남았어요. 예. 17분 남았습니다. 이게 예. 지금 이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반성이라고 말씀드린 대목이 예. 도대체 이 할머니들을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모셨는가. 그러니까요. 예예. 우리 사회에서까지 뭐 2차, 3차 피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그 울분을 안고도 살아가셔야 했는가. 물론 사실 이 끔찍한 이 만행의 트라우마는 평생을 간다고 합니다. 예. 치유되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할머니들의 삶에는 불편함이 없어야 했는데 예. 우리가 그동안 뭐 정대협, 정의연, 시민단체만 너무 맡겨둔 것이 아니라는 반성은 함께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 모든 국민이 똑같은 네. 마음일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래서 저는 예. 이제라도 그럼 정부가 나서서 국가 차원에서 할머님들의 남은 그 길지 않은 여생을 돌봐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오늘 정부가 좀 나서서 일원화해서 좀 투명하게 할머니도 모시는 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우리가 모르던 것들이 이제 속속 확인되고 있는데 그런데 예. 결국은 또 이제 직접 돌봄 서비스를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결국 위탁을 하게 되죠. 예. 종교기관이나 시민단체나 혹은 뭐 각종 재단 등에서 이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 여긴 또 정대연과 별개입니다. 예. 여기도 지금 이 여섯 분의 할머님이 기거하고 계신데 아, 여섯 분이 예. 예, 내부 직원 일곱 명이 최근에 폭로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금 기금은 130억이 모여 있는데 동산 부동산으로 예. 지난해만 20억이 넘게 들어왔는데 할머니들을 위해서는 한 6,400만 원 정도 썼는데 도가니탕 한 그릇을 사드리지 않았다. 침상에서 떨어지셔서 침대 교환해달라고 했는데 다섯 차례 요구를 묵살했다. 또 이 할머니도 치료비를 개인 비용으로 지급하겠다.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이제 고발들이 나와서 내부 네. 고발이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럼 사회복지법인이든 지금 할머님이 또 울분을 토하신 이 정대협 정의연이든 그동안 어떻게 모셨길래 이분들은 이렇게 과거의 한이 아니라 또 현재 문제에 대한 이제 이 불만을 토로하게 되었을까. 이걸 예. 좀 돌아봐야 할 대목이고요. 예. 이 중요한 대목은 이제 윤미향 당선인이 더불어 시민당의 시민 비례대표로 당선이 돼서 지금 민주당과 합당이 된 상태다 보니까 예. 오는 30일이면 21대 국회의원,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놓고 이제 정치 지형은 여야가 갈린 거고요. 예. 민주당은 신중론. 사실은 이해찬 대표가 함구령까지 내렸다.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 후에 당의 예. 입장을 이제 표명하겠다. 지켜보는 관점이고요. 예. 이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이 민주당 이제 이번에 다시 당선인이 됐죠. 예. 이 긴밀하게 윤미향 당선인과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예. 일단 워낙 의혹이 쏟아지다 보니 그 개인 재산 문제 관련해서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지금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예. 해명이 최대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했는데 또 같은 민주당 사선 중진인 강창일 의원은 이게 윤미향 사퇴한다 이런 얘기를 또 꺼냈어요. 아 그렇습니까? 김용춘 예. 의원이 이제 먼저 한번 꺼냈다가 예, 예. 당 지도부의 이제 함구령으로 조금 한 발 물러섰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이게 곤혹스러운 사태로 이제 확전되다 보니까 예. 또 중진 의원들은 이 윤미향이 책임져라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 강창일 의원이 오늘 아침 그 방송에서 그렇게 언급을 했군요. 강창일 의원이 이 위안부 문제에 좀 많이 관여했던 의원 아닙니까? 네, 네. 한일 문제에는 사실은 그렇죠. 식견이 상당히 있는 전문가이고요. 예, 예. 한일 교류에도 그렇고 또 역사 문제도 그렇고 아, 특히 예.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목소리를 높여왔던 분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국회 차원에서는 뭐 노력을 많이 했던 민주당 의원인데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시각이 지금 많이 좀 당내에서도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이고요. 예, 예. 왜냐하면 그게 이 상대당인 통합당이 지금 이 총선 참패 이후 이제 김종인 대표 위원장 체제가 결정이 됐고 최근에 예, 예. 그 사이에 이제 지난주는 5.18 기념식도 참석하고 이 토요일에 5.23 고 노무현 대통령 11주기 봉하마을 추도식도 참석하고 하면서 예, 예. 조금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통합당이 이 윤미향 당선인 문제만은 어제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후에 상당히 좀 이 할머니의 분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당내에는 지금 이 곽상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진상규명 TF가 꾸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TF에서도 지금 윤미향 의원의 개인, 저 당선인의 개인 재산에 대한 의혹을 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992년부터 정신대, 예. 그 대책, 문제대책위원회 정대협의 활동이 시작이 됐는데, 예. 그 이후 95년부터 2017년까지 다섯 채의 집을 이제, 네. 윤미향 당선인이 이걸 모두 다 현금으로 매입했다. 이 윤미향 당선인이 매입한 게 아니라 그 가족 일가가 다섯 채를 매입한 거죠. 윤미향 당선인과 그쪽 뭐, 처가 쪽도 그렇고, 그 친정이죠. 네네, 친정 쪽도 그렇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윤미향 당선인의 일가가 매입을 한 것이고, 예. 이게 지금 다섯 채를 보유하고 있다기 보다는, 이 또 2012년에서 13년은 윤미향 이제 전 대표가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예. 한 1억 8천만 원짜리 이제 주택을 팔고 한 2억 3천만 원대가 되는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데 이걸 다 이제 현금으로 매입한 게 수상하다는 정황이에요. 그렇죠. 예. 그게 을독직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시민활동가 입장에서 또 남편도 사실은 또 정치적인 문제로 곤욕을 치른 입장에서 뭐 대출이 어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 돈이 또 만약에 뭐 공금 이 시민단체와 관련된 공급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럼요. 예, 절대로 예,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예. 사실 확인이 필요한데 우선은 이제 윤미향 당선인은 개인 재산 소명을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 예. 큰 문제는 이제 이 모금, 후원금, 기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는 거의 연 한 20억 원이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90년대부터 이제 최근까지 30년의 정대협 활동에서 혹여라도 이 할머니들을 위한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개인적으로 착복되거나 유용되거나 횡령된 것은 없는가? 이게 주로 보수 시민 단체들이 이제 검찰에 예. 고발한 내용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사기도 예. 있습니다. 예. 검찰이 지금 이 일단은 회계 장부를 대부분 이 지금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예. 앞으로 이게 이 행안부의 감사도 물 건너갔고요. 또 복수의 공인회계사에게 검증받는 것도 물 건너갔고요. 예. 결국은 이제 검찰의 회계장부 분석과 계좌 추적을 통해서 이 사실 여부가 드러날 때까지는 예. 일단 의혹은 크게 제기돼 있는데 예. 여기서 이제 뭐 해명할 부분은 그렇게 많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정치적 공방으로 계속 가는데 저는 이제 제발 바라는 건 예. 진유건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30년의 이 정대협 활동을 우리가 모두 부정해서도 안 되고 그럼요. 그걸 모두 잘했다고 감싸서도 안 된다. 예. 지금 문제가 터졌으니 무엇을 개선해서 가치는 어떻게 우리가 계승해서 이제 확대 발전시키고 그리고 이 돈과 관련된 회계의 투명성 문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잘 발라내서 다뤄야 한다라는 모처럼 진중권 교수가 균형 잡힌 얘기를 했는데 모처럼 그 내용에는 저도 공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 정말 이게 여기서 우리가 이 남 좋은 일 지금 일본의 역사 왜곡을 돕는 쪽으로 흘러가서 절대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어제 할머니 기자회견에는 일본 외신들도 많이 눈에 띄고 예. 또 일부 유튜버들도 이제 총출동을 해서 상당히 좀 이게 우려되는 대목들도 예. 있습니다. 자, 오늘 뭐 할 얘기가 많아서 좀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최영일 평론가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윤미향 당선인 사퇴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당장. 저는 아직은 유보예요. 아직은 아니다. 예, 먼저 입장을 빨리 밝혀야 된다. 네. 할머니가 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윤미향 당선인 할머니는 배신자라는 표현도 썼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날 이용해 먹었다. 네. 팔아먹었다. 이런 표현도 썼어요. 예. 이 할머니의 정말 분노의 일갈에 대해서 함께 30년을 우리는 동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할머니를 잘 못 모신 죄는 일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 어제 이야기는 냉정하게 보면 할머니의 주관적인 이제 문제 제기예요. 예. 그럼 여기에 문제 제기에 이제 당사자인 윤미향 당선인이 최소한의 소명, 답을 내야 되겠죠? 예. 저는 이제 그 대목을 보면, 아, 이건 아니다. 이런 결정이 이제 어떤 집단지성의 해명을 국민들이 내리던지, 예. 아니면, 윤 당선인 입장에도 일부 일리가 있네. 그럼 우리가 뭔가 좀 진위를 잘 따져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저는 예. 해명에 이제 앞으로의 향방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예. 침묵이 오래 가면 안 되고, 이게 30일까지 가서 그러면 네. 이게, 검찰 수사 피하려고 일단 국회의원이 되고
이 지켜보다가 대응하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의심을 사면 안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이제 강한 성토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최근에 정의연 의혹도 그렇고 나눔의 집 의혹 등등에서 네. 지금 위안부 관련 단체들 의혹을 보면서 이게 정말 철저히 조사를 해서 말끔하게 규명이 되어야겠지만 네. 이 의혹이 지금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국민들 너무나 가슴 아프고 화가 나실 아, 것 같습니다. 예. 할머니의 눈물에 또 공감하지 않는 그럼요. 사람이 얼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여생이 또 길어야 뭐 10년, 20년이실 맞습니다. 텐데 편안하게 그 기간만이라도 편안하게 행복하게 좀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후세대들이. 예. 네. 자, 지금 통합당 사정 좀 보죠. 드디어 이제 비대위 체제가 시작이 된 거죠. 지금 예, 김정희 위원장 발언을 보면 지금보다는 좀 더 중도 쪽으로, 지금보다는 좀 더 젊은 정치인 쪽으로 네, 이렇게 네. 무게가 좀 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확정된 내용에서 김종인 이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뭐 익히 많이 민주당에서 그 전에 새누리당에서 봤던 이제 비대위 전문가죠. 예. 근데 이제 본인이 최근에 한 얘기를 보면 난 보수 싫어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보수 뭐 전통 보수 이런 것보다는 중도 합리주의 실용주의로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비대위원은 9명으로 꾸려지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번에 초선입니다만 김웅전 검사. 아, 사실 예, 새로운 보수당으로 입당했다가 통합당 후보가 돼버렸죠. 예. 당선인이 됐고요. 예. 또는 이제 우리가 뭐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준석 의원. 아, 또 들어갔습니까? 본인은 네, 아주 싫다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한합당에. 예. 근데 뭐 이준석 의원도 최근에는 유승민계 정치인으로 분류가 돼서 예. 처음에 시작은 이제 박근혜 키즈 이렇게 불렸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는 과연 김종인 피즈로 낙점이 될 것인가 이런 걸 이제 보는데. 이 자원이 별로 없어요. 3040 주로 젊은 층으로 네. 또 이제 이 경제 분야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9명의 비대위원을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제일 중요한 건 임기 문제였는데 네. 이미 전국위에서 추인이 된 상황이었어요. 위원장은. 그렇죠. 그런데 김종인 네. 위원장이 수락을 하지 않은 게 8월 31일까지 이게 서너 개월짜리 뭐 그냥 관리형 비대위원장은 난 안 한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와 당선인 총회에서 결의된 게 4월 7일까지로 예. 김종인 위원장이 4월까지는 임기가 보장돼야지 했는데 오히려 조금 늘려서 재보궐 선거까지로 됐어요. 예. 그래서 김종인 수락을 이제 한 상황이고 예. 이 상임 정국위가 열려야 되고요. 예. 당원 당규에서 8월 31일 전당대회는 미룰 수 있다. 이 조항을 하나 세 장 넣어서 예. 통과만 되면 이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일성이 제일 주목되는 건데 이 다시 이준석 의원을 제가 거론하게 되는 것이 네. 아마 기본소득과 같은 상당히 이 진보적 색채가 강한 경제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예. 민주당보다 더 국민들이 이 정도로 할 정도의 더 강한 국민 복지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 경제 민주화론자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에 이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제 어떤 출범에 탓을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예. 자, 그럼 첫 번째 이 비대위원회에서 어떤 이제 굵은 선에 획을 그을 것인지가 제일 주목되는 대목이고요. 예. 네, 오히려 민주당보다도 한 발 앞서서 기본소득 이슈를 좀 선점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얘기가 좀 나오나 보네요, 지금? 네, 지금 최영일 평론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내일 전국위가 열려서 예. 우선 기한 문제를 풀어서 임기를 연장하게 되고요. 예. 그 다음 날은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등장하진 않겠습니다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태년 원내대표와 청와대 우찬을 대통령과 하잖아요. 예예. 여기서 21대 국회와 관련된 뭐 정부 여당의 당부 그리고 이제 야당의 반응 어떤 것들은 협조하는데 예. 어떤 것들은 정부가 야당 입장도 좀 귀 기울여 달라 하는 메시지가 나온 이후에 예. 지금 이 김종인 위원장의 일성이 뭐 주말 즈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예. 한번 이번 주에 가장 주목해 볼 대목이고 더불어서 예. 무소속 보수 4인방의 복당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단답식으로 좀 여쭤볼게요. 그 뭐 네. 무소속 의원들 중에 단연 지금 홍준표 전 대표 어떻게 복당이 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김종인 위원장과 각을 세웠는데 요 홍준표 이 전 대표가 아주 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막말을 좀 줄일 걸로 보여져요. 많이 전국 버스킹을 선언을 했어요. 아, 그래요?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전국을 돌면서 이 내가 그동안 뭐 좀 날선 말을 했던 것보다는 내 말은 줄이고 국민들의 이야기를
때 네. 이 전국 투어 버스킹에서 물어보려는 질문을 먼저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내가 과연 나라를 운영할 알겠습니다. 만한 깜인지. 예. 이게 대선 행보입니다. 예, 예. 그 내용을 쭉 알겠습니다. 보면서 나오는 예. 이야기와 김종인 위원장의 결정을 한번 지켜보죠. 예.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고요.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헌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헌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헌마트. 함께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혜입니다. 네, 6시 26분 22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2008년 안동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후 12년간 의정활동을 이어온 분이죠. 미래통합당 김광림 의원이 12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아, 이제 이번 주면 20대 국회 임기 모두 끝나게 되는데요. 미래통합당 김광림 의원 연결해서 이런저런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광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광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3일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국회 그 짐은 다 빼셨고요. 다 정리를 했습니다. 다 정리하셨고. 네. 자, 이제 20대 국회 마치는 소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으실 것 같고 좀 눈물도 좀 나실 것 같고 그런데요. 좀 감회가 예. 어떠신지요? 먼저 이제 과분한 사랑 성원으로 12년 동안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신 안동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에 무소속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12년간 기획재정위원회만 고수를 했고 네. 예결위, 여의도연구원의 원장, 국회정보위원장, 정책위 의장, 최고위원을 지내면서 보직운이 많았습니다. 네.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대한 걱정도 했습니다만은 오로지 고향과 경북의 보탬이 되고자 제가 열심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분석해보니까 예. 대정부 질문을 1300여 번 했는데 그중에 농업 관련한 게 350여 건이고 법안도 80여 건 발의했고 정책 토론회를 80여 회 네. 12년간 뭐 알려진 대로 예산도 적지 않게 확보를 하면서 2008년도에 정치 처음 시작하면서 고향 안동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한 일들은 막 그런 대로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에서 생각하니까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려운 터널로 들어서 있고 몸담아왔던 통합당 우리 당이 어려워져 있어서 마음이 편치는 않다. 이런 말씀을 시민들께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러시겠네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대표와 원내대표 빼고는 모두 다 경험을 해보신 것 같네요. 정책적으로는 뭐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죠. 아, 제가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그런데요. 사실 우리 지역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2008년 그 당시에도. 그때 이제 무소속으로 뭐 순수 무소속으로 뭐 당선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그때 고맙습니다. 당시가 한나라당이었죠? 그쪽에 네, 보수. 예. 한나라당 후보가 누구였죠? 그 당시에 허용범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였죠. 예, 기억납니다. 예, 허용범 후보를 네. 제치고 무소속으로 이렇게 당선이 돼서 3선 내리 하셨는데 자 말씀하신 대로 지난 총선 이후에 4.15 총선 이후에 미래통합당 다소 어수선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곧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데 미래통합당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요. 예. 그 정치 보는 시각을 우선 우리 사회가 주류가 보수에서 진보로 확 바뀌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주류 자체가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었다? 바뀌었다. 예. 예. 이건 확인은, 뭐, 한때 확인됐고. 예. 조국 사태, 운동권 중심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 경제 어려워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당이 크게 승리한 거는 여당이 잘했다, 좋았다, 이런 것보다는 미래통합당, 니들이 더 싫다, 이런 국민들의 뜻이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 하는 것을 싫지만은 인정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다시 국민들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시대 변화를 잘 읽고 무조건 제기로 이제 뭐 거리도 뛰쳐나가고 진영 논리 펴고 이런 데서 벗어나서 예. 사람 키우는 데 무슨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헌법에 보장된 뭐 민주, 시장 경제, 안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 정의, 공정, 복지 이런 것들도 적정하게 선도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예. 이런 나눔의 정치를 해나가야 된다 예.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하신 것 같네요. 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뭐 조국 집회 등등 뭐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국회 몸싸움도 기억나고요. 황교안 대표 네. 단식 투쟁도 있고 또 극우 세력과 좀 손을 잡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좀 보였잖아요. 그래서 너무 좀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당의 모습에 대한 비판도 사실 많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잖아요. 네. 그런 그러니까 비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원님은. 그래 국민들은 예. 혁신, 감동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기계적인 보수 통합으로는 표를 주지 않는다. 네. 국민들이 그 너무나 이렇게 정치를 보는 수준이 높아져 있다. 이렇게 하고 그거 맞춰야 된다. 네. 예, 보수가 다시 네. 재집권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작년에 그런 일련의 그런 모습들 당시에는 또 우리 김광희 의원님께서 또 지도부에 계셨으니까 최고위원을 계셨으니까 네네. 당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는 내심 정말 솔직히 말해서 조금 아, 이건 아닌데 좀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좀 드셨어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까지만 해도 예예. 어, 뭐 이렇게 막 투쟁 뭐 투지 뭐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이제 에, 뭐 괜찮다 이래 싶었습니다만은 예. 금년 들어오면서 특히 2월 3월 들려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예. 거를 최고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반성을 많이 했고 아. 선거 4.15 직전 2, 3일 전에는 정말 큰일이다 이렇게 크게 반성을 했댔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아주 솔직한 대답 너무 고맙습니다. 예. 아. 그 지금 2008년에 말씀하신 대로 무소속 당선된 이후에 내리 삼선하시면서 의정활동 12년 동안 해오셨는데 정말 많은 일들 기억에 남으실 텐데 네네. 어,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 몇 가지만 좀 꼽아주신다면요. 우선 2008년도에 예천하고 안동이 도청 유치해서 건설 완성한 거. 네. 그다음에 안동이 필요로 하는 도로교통망. 뭐 이거 또 100% 국비로 1조 원의 국비로 낙동강 생태하천 만든 거 네. 동서사측 고속도로 금년 12월 말에 그 개통이 될 청량리에서 안동까지 1시간 20분 오는 중앙선 복선 전철화 네. 사업 KTX급이죠. 예. 그리고 현재 공사 중인 그 안동 시내 한 바퀴 도는 외곽순환도로 예, 예.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예. 백신 산업 아, 이게 그치. 그 한국의 중심 도시로 난 거, 3대 문화권 사업, 또 특히 기억에 남는 거는 2010년 내내 예, 도시가스를 안동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김천까지 예. 와 있는 것을 예천 안동 끌어들이고 다시 의성까지 연결하는 이런 사업으로 예. 한 집에 한 50만 원씩 1년에 예, 연료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렇죠. 예. 2011년도에 구제기 와서 굉장히 어려울 때 예, 예.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한쪽으로 아. 구제역 방제하면서 정부에 대정부 질문을 해가지고 예. 오히려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의 상수도 사업을 거의 한 700억 들여서 완성을 해서 아, 예. 어, 뭐, 뭐 보급률을 높였다
아, 그리고 한국전력경북지역본부 통계청의 그 동북권 통계조사센터 이렇게 해서 한 50여 개의 공공기관과 시설이 안동에 유치됐다. 예. 이런 것들이 뭐 조금은 뭐 잘한 것입니다만은 이 막 열과 심을 다했던 예.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예, 정말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아, 시간 관계상 예. 질문을 조금 건너뛰어서 예. 아, 이번에 이제 안동 지역구 21대 국회의원으로 김형동 이제 곧 의원이 되겠죠 당선인이 네네. 나왔는데 김형동 당선인과는 어떤 관계셨어요? 혹시 그 전에 인연이 좀 있으셨나요? 안동에 저 이런 그 이 산업 현장을 잘 대변해 주는 젊은 변호사가 있다라는 네. 거는 알았고요. 예. 뭐 세간에 알려진 것 같이 무슨 조카니 동생이니 하는 거는 아 그런 소문까지 났습니까? 예, 예. 성이 같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파도 다르고 예. 아마 뭐 저 3,400년 올라가야 예. 뭐 만나는 그런 관계일 겁니다. 왜냐면 저는 사실 그 조카니 동생이니 이런 말까지는 못 들었는데 한간의 소문이 이제 김광희 의원이 좀 적극 추천한 그러니까 흔한 말로 내리꽂은 후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요. 그게 사실 관계는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지 않고 여러 예. 후보 중에 있고 예. 요구를 했을 때 추천한 인사인 거는 맞고요. 예. 예. 추천은 한 인사는 했습니다. 맞고요. 네. 예. 그 이제 당선된 후에도 이제 만나 보셨을 텐데 우리 자주 만나죠. 아, 자주 보세요. 예. 김형동 네. 당선인에게 뭐 특별히 해준 조언이라든지 바라고 싶은 것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아시다시피 40대 중반에 젊은 세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너무 늦게 정치를 시작했는데 김형동 당선자한테는 예. 너무 표를 받기 위해 가지고 시내 여론과 중론만 중시하면은 지역 정치인이 된다. 예. 근데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 장래를 멀리 보는 정론이라는 것이 있다. 이 예. 정론을 향해 가지고 노력하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큰 정치 기반을 꼭 좀 다져주기 바란다. 그리고 제가 좀 부족한 면이 막 이런 면이었습니다만은 예. 우선 시민들의 의견을 끝까지 듣고 그러니까 귀는 크게 열고 네. 입은 작게 하는 아. 그런 겸손한 정치인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소통하는 의원들이 되고 예. 저도 뒤에서 막 이런 그 막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막 그렇게 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론을 봐라, 시민만 봐라, 귀는 크게 열고 입은 작게 여는 그런 정치인이 네. 되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앞으로 계획도 좀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먼저 공무원으로서 시작해가지고 한 50년간 그동안에 국가, 사회, 지역으로부터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 이제 이런 것들을 환원시켜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우선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만은 성균관 대학 앞에 있는 퇴계학 연구원에 예. 연구원에서 이사장으로 신부름을 하도록 해서 예. 일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때 뉴스 물론, 봤습니다. 예, 뉴스 예, 물론 예. 보수는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예. 일을 찾아서 예. 좀 이렇게 사회에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넓혀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당장은 그 퇴계학 연구원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이제 일을 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예, 봉사활동을 하시겠다. 찾아보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 마지막 인사가 될 것 같은데요. 지역 청취자 여러분께 예,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동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동 후보를 당선시켜 주신 예천 구민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고향 안동 그리고 예천 어르신 선배 후배 여러분들 12년 동안이나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로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언제나 고향 안동
그리고 예천을 위해서 성심을 다하는 삶, 사회에 돌려드리는 봉사의 삶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말 고맙고 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난 12년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호항구 아나운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미래통합당 네. 김광림 의원이었습니다. 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입니다. 예, 자 이번 주도 대통령 또 정당 지지율 확인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달 넘게 한 두 달 가까이 대통령 지지율 한 60% 상회하고 있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번 한 주는 한 달은 넘었습니다. 한 달은 네. 넘었죠. 예, 이번 주 어땠습니까?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60%대의 고공행진을 한 달 이상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총선 이후 계속 60%대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고요. 다른 한 조사기관의 경우에는 70%대 더 높은 지지율로 나타나게 됐는데 예.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전국 2,514명 무선전화 면접이 유무선 알들이 자동응답 조사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응답률 4.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물어본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62.3% 잘 못하고 있다가 32.6%로 나타난데 예. 잘하고 있다가 부정평가보다는 약 30%포인트 2배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이유는 코로나19라는 것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 예. 그래도 이것이 이제는 총선도 한 달여 지나갔고 총선 효과가 이렇게 계속 지속되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죠. 역대 다른 대통령에서는 볼 수 없는 임기 4년차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예. 이 코로나19 대응이 이 가장 크게 또 절대적으로 대통령 국정 수행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번 주 조사는 지난주 내내 했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고 그 대상도 꽤 많았네. 2,500명 넘게 조사를 해서 신뢰도가 더 높아졌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지난주죠. 뭐 윤미향 네. 논란도 계속해서 그렇죠. 커져갔고요. 또 지역 감염, 코로나 지역 감염도 확산이 돼서 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지지율은 그대로였네요. 더불어민주당에는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윤미향 당선인 논란이. 그렇지만 예. 대통령 국정수행과는 별로 연관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대통령 국정수행은 지속적으로 코로나19가 더 크게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는데 미국, 예. 유럽 등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가 결정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미국. 예. 이 경우에도 이 코로나19 사망자가 뭐 10만 명 수준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비교되는 현상 자체가 대통령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높은 그렇죠. 이유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윤미향 당선인 논란은 대통령 지지율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자,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이 지지율에는 좀 영향이 많이 갔을까요? 각 당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 더불어민주당은 그래요. 윤미향 당선인 논란이 또 어제는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이 대구 인터블고의 호텔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여론에서 어떻게 보느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보였는데요.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의 영향을 받지는 않은 조사입니다. 이번 조사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42.5%, 미래통합당 24.8%, 미래통합당보다는 약 뭐 두 배 가까이 높은 그럼요. 견고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이 총선 직후에 비하면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윤미향 당선인 논란이 더불어민주당 이 지지율에는 영향을 또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예. 그 영향받는 현상 나타나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직전 같은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보다는 내려갔지만 또 매일매일 또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 마지막 조사에서 금요일이죠. 예. 김종인 비대위 결정 이후에는 다소 올라가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이제는 김종인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또 중도층은 흡수할지 또 약 10% 정도로 추정됩니다. 예. 차의 보수가 마음을 돌릴지
여부에 달렸는데요. 미래통합당 체질이 개선될지 또 차기 대선 후보가 육성될지 김종인 비대위 체제 하에서 이것이 예. 가장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총선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50%를 상회하기도 했잖아요. 예, 그런 그럼요. 기억이 네. 있는데 다시 제자리 한 40% 초반대로 내려간 모습이고 통합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조했네요. 24.8% 이번 주 나타났는데 김종인 효과 글쎄요. 이번 주 조사를 다시 해보면은 통합당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 유미영 당선인 논란도 있고 해서요. 그렇죠. 이제 반사이 이걸 얼마만큼 미래통합당이 가져가는지도 중요할 텐데 예.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또 대선 후보는 아니거든요. 그런 그렇죠. 예.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는 이 역량, 그 영향력은 뭐 과거에도 보여준 바가 있었는데 네. 얼마만큼 이 근본적인 혁신이 될 수 있냐. 또 미래통합당의 이 다른 이 분열은 없을지 내부 또 분열 잡음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이것이 또 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사회보수, 이 미래통합당을 선뜻 지지한다고 응답하지 못하는 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앞으로 얼마만큼 좀 적극적으로 마음의 변화가 있을지는 그렇죠. 예.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자,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뭐 지금까지는 뭐 높은 편이지만 그 경제를 비롯한 정부 정책 있잖아요. 그 네.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온 게 있죠? 이것도 좀 살펴주시죠. 그렇죠. 이제 성과를 봐야 어떻게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예. 인식이 변화하더라도, 이렇게, 이 평가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조사 결과 확인할 수 있는데, 총선 전까지만 하더라도 낮았던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인데, 총선에서 압승을 했죠. 또,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고공행진을 하면서, 이 정부의 분야들 정책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한국 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전국 1000명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3%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경제, 교육, 복지, 네. 또 인사까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물어봤습니다. 예. 경제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이 총선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좋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 긍정평가 41%, 부정평가 40%. 그래요? 2018년 6월 지방선거였었죠. 그 예. 이후로는 경제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가 계속 높았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긍정과 부정이 팽팽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경제 정책에 대한 조사입니다. 긍정이 41, 부정이 40%. 자, 네. 정말 오랜만에 한 2년 만에 긍정평가, 그렇죠. 경제에 대한 긍정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군요. 올 초에서 뭐 코로나19 국면이니까 경제가 또 상당히 어려운 국면인데도 그러니까요. 불구하고 이렇게 예. 평가의 수치가 달라진 것은 예. 뭐 성과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인식의 변화.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유지가 되는 예. 현상으로 보입니다. 뭐 경제 말고 다른 분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뭐 복지라든지 등등해서. 네. 예. 대북 정책은 이제 긍정과 부정 평가가 비슷해졌습니다. 이것도 부정 평가가 상당히 높았는데 긍정이 좀 더 높아졌고요. 예. 외교 정책은 긍정적 평가로 돌아섰습니다. 최근에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ABC, 미국의 ABC 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 우리 대한민국은 긍정 또 이 추적 또 치료를 잘하고 있다.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기준이 되면서 외교 정책도 긍정적 평가로 돌아선 결과로 나타났고요. 예. 복지 정책만큼은 취임 초부터 문재인 정부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가 높게 유지되고 있었는데 그렇죠. 여기에 또 보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복지 보건. 정책에. 그렇죠.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10명 중 7명으로 정부의 정책 중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예. 부정적인 평가도 높았었던 교육 정책. 코로나 예. 이제 19 상황에서 80일이 이미 넘었죠. 이제 서서히 이 학년별로 또 등교를 하고 있는데 긍정이 예. 더 높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코로나 국면 이전에는 복지를 제외한 정부 정책에 대한 부정이 높았지만 총선 이후 정책에 대한 인식이 변한 결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복지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다 코로나 대응과 좀 영향이 좀 있는 연관이 좀 있는 그런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국민들의 인식이 코로나19가 지금 현재로선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평가하고 있는데 예.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하나만 좀 빨리 좀 볼까요? 원격 네. 진료 관련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사실 이 원격 진료에 대해서 의료계 특히 좀 의사협회에서 좀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정치권에서 좀 저는 진전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국민 여론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호행크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대로 설명을 하신 대로 그동안 부정적이었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영리 의료의 한 수단이 아니냐라는 이야기 또 이제 네. 동네 의원에서는 원격 진료할 때 상당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또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코로나 19 국면이 되면서 비대면 접촉하지 않는 원격 진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데 우리 국민 여론 한번 볼까요? 예. 리얼미터가 TV에서 의뢰를 받아서 지난 20일 실시한 조사인데요. 전국 500명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이고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6.4%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예. 비대면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진료 혹은 원격 진료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도입해야 한다가 43.8%, 도입 반대가 26.9%. 그러니까 도입 찬성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압도적이지는 않습니다. 예. 주목할 부분은 여전히 또 원격 진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다라는 응답도 한 10명 중 3명 정도. 그렇네요.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도입 찬성인데 반해서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도입 반대. 의견이 더 높아서 상당히 정치권에서 논의가 어떻게 되느냐 예. 이슈가 주목됩니다. 좀 더 충분히 좀 논의가 될 필요가 있고 국민에게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찬성이 그러니까 원격 진료 찬성이 43, 반대가 26 정도로 나왔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는 갈수록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목요일을 모레까지는 북쪽 선선한 공기의 영향을 받겠지만 볕이 더 강해지면서 점점 더 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27도를 웃돌면서 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게다가 올해는 역대급 무더위가 찾아올 거란 기상청 예보가 나왔는데요. 올여름은 무더위와 또 코로나와 싸워야 하는 힘겨운 시기가 될 듯합니다.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게 2018년도인데요. 그에 못지않은 더위가 올 거란 예보가 나왔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12도, 13도, 한낮에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3도 높은 24도, 습도는 44%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 김도윤이었습니다.